네, 지금 이제 세자만 지어. 아유, 김일아 씨, 이제 수로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의자 되게 굉장히 편해 보이시는데요. 편해 보이지. 네. 아버지 의자. 우리 가보야, 가보. 가보라고 이게? 어, 이게 무슨 의자길래 이게 가보라고까지? 어, 이거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김승호. 아. 아버님 작품 중에서 선생님 봤으셨어요. 마부도 그렇지만 박서방. 박서방. 1세대 영화배우 고 김승호 씨의 아들인 김일아 씨. 배우였던 아버지를 보며 꿈을 키웠던 그였는데요. 대업이 들어왔냐? 오늘 축구했다고 노가 떨어졌어요. 왜? 그 자식 노가 떨어졌구나. 이제 1960년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승호 씨. 그러나 아들이 데뷔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버지께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항상 안타까운 아들 김일아 씨. 그래서 나는 의자에 앉으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고 그래. 근데 이렇게 막 이제 영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두 분이서도 작품을 같이 하셨다 들었었는데 한번 뭐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 치사기 뭐니 같이 거기에 엑스트라나 예품으로 나왔던 보로네온 스트라운 덕담이다. 사랑은 영화를 타고. 1976년 개봉한 영화 보르네오에서 돌아온 덕파리. 김일아 씨 부부는 이 작품을 통해 평생 가야를 맺게 됐다고 하네요. 어,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방은 두 침실이신가요? 둘이 잠만 자는데요. 그래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떡해. 뭐 없어. 베개도 있고 다 있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아담한 부부 침실. 그리고 부부만큼이나 오래된 가구들은 몇십 년의 세월의 흔적과 어우러져 더 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하나씩 사서 모아온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릴 수도 없고 가지고 있으려니까 옛날 거고. 그게 다 보물이야. 나는 고모라고만 살아. 근데 뭐 난 저는 받고 싶어서 고모를 없어요. 사람도 고모지. 고모도 기름칠만 해봐 얼마나 깨끗한데. 그럼요. 오래된 가구가 더 귀한 법이죠. 이때 아내를 놀리려고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장난기 발동한 김일아 씨. 내 것도 못 보여. 아내의 만류에도 그의 장난은 계속된다.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귀여운 모습의 김일아 씨만 남았는데 그러다 결국 요렇게 되십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촬영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선생님은 앉아 계실 때가 가장 행복하신 것 같아요. 이거 불 켜봐. 나는 깜깜한데 들어와서 이 불도 못 켜. 선생님 아내분이 없으시면 아무것도 못하신 건가요? 왜? 그럼 이사할 땐 좀 도와주셨어요? 왜 도와줘? 전혀 아무것도 알아서. 제가 혼자 전부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뭐 하나 하고 쫓아다니다가는 다리가 아파서 죽어버렸어. 그 아내분 그렇게 막 정리하고 계실 때 선생님 뭐 하셨어요? 모종년에 가서 봤지. 차 마시고 텔레비 보고. 김일아 씨 앞으로는 도와주실 거죠? 나가. 네. 왜 대낮에 자려고? 거기 오래 있어. 이제 안방 하나를 소개시켜 주시죠. 차. 우리가 즐겨 먹는 옛날 사람. 아침, 저녁, 뭐, 집에 있을 때 차를 즐겨 마시는데, 저희가 여기 차, 여기. 아. 차를. 몇 개 안 돼? 이게 몇 개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이 중에서 뭐 좋아하시는 차가 있어요? 녹차죠. 다 좋지. 뇌졸 중을 치료하며 남편의 건강을 위해 종류별로 사서 모은 차가 이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로 이제 예, 전향하신 거네요. 예, 많이. 아주 치사해.
남자는 술 끊고 담배 끊으면 시체거든. 자.